여기 보면은 네. 사무물산이 있고 여기가 포이 사거리라고 해. 포이 사거리가 굉장히 큰 사거리야. 네. 그 사거리 정중앙에 네가 딱 서 있다고 예를 가정을 두고 갈 데가 하나도 없어. 오라는 데가 있어도 네가 가서 있을 수가 없을 거고 또 부르는 곳이 없을 거고. 근데 네 스스로 만들어놨다는 얘기지. 응? 일이란 걸 할 때는 네 몸 부서지는지 모르고 열정적으로 해. 거의 몸 바쳐서 목숨 바쳐서 해. 근데 너는 마무리가 안 좋아. 항상 마무리 같은 게 끝을 갖다 매. 사람이라는 거는 오늘 너랑 나랑 이렇게 만난 것도 그 불가에서는 전생이라는 거에서 몇만 겁의 인연이 있으니까 너랑 나랑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거거든. 그만큼 인연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 네. 그런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도 있을 때는 좋게 끝나고 좋게 해야 되는데 넌 좋은 게 없었어. 이유는 딱 하나. 너한테는 인덕이라는 게 없어. 너를 갖다가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서 남자를 네가 만나도 남친이 생기고 애인이 생겨도 나이가 있으니까 연애도 해봤을 거고 너를 갖다가 네 입에다가 맛있는 거 먼저 먹어보라고 너 입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지 입에 먼저 넣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네가 대대 그 남자 입에다가 네가 맛있는 걸 넣어줘야 되고 뭘 사줘도 네가 해줘야 되는 거고 너가 받는 것보다 네가 줘야 되는 게 많은 거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적으로 너는 상처라는 걸 받거든. 그게 첫 번째가 2년부터 들어와. 두 번째로 직장이라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네가 채 너한테 어느 정도 부여진 책임, 성실, 넌 그거 타고났어. 시간이 그 날이 새는지도 모르고 네가 맡은 일을 해내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알아주기보다는 알아주면 너는 그거 칭찬 한마디면 너는 더 열심히 하거든. 근데 뒤에서 소근소근대고 너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안 듣고 싶은데도 너는 들려. 맞아요. 그래서 너가 끝 마무리가 항상 안 좋은 거고. 그러면은 네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결론 답은 줬잖아. 그럼 최초로 가보자고. 왜 그러냐는 거지. 네. 왜? 간단한 거잖아. 인복이 없어. 네가 첫 번째로. 근데 네가 느껴. 삼촌이 느끼는 걸 네가 느낀단 말이야. 너 가끔 삼촌 유튜브 보면 부채방을 던져주면서 나 내 점 좀 보라고 하는 얘기 너 혹시 봤냐? 아니요. 구독 좀 해줌. 네. 네가 지금 딱 그러니까. 그 상황이니까. 알겠니? 신이 있는 것도 네가 잘 알고 귀신이 있다는 것도 네가 잘 알고 다 알잖아. 그럼 이게 신의 장난일까? 귀신의 장난일까? 신이 너를 이렇게 만들고 있을까? 귀신이 너를 이렇게 만들까? 음식이나 뭐 많이 먹어? 폭식이라는 거. 넌 이쁜 여자예요. 근데 너는 술을 한번 입에 대면 말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음식도 그 먹어도 그 공허하다는 거 있지. 허기진다는 표현이 맞을 거야. 많이나 먹냐 말이지. 너 아까 남자애 내가 먼저 보내. 네. 걔하고 친하지? 네. 왜 그런 거 하지? 그럼 보자. 걔 친한 사람들 몇 명이나 있니?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너는 또 바꿔서. 너는 또 없어요. 별로 없어요. 네. 요 얘기를 왜 묻는 줄 아니? 유유상종이니까. 끼리끼리니까. 네. 근데 아까 네 친구는 너하고 차이가 뭔 줄 알아? 딱 하나.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 쟤도 알아. 근데 쟤는 노력을 안 해. 너는 어떻게든 사거리가 포위 사거리가 바리게이트가 다 쳐져 있어. 너만의 바리게이트가. 근데 네가 거기를 갖다 뚫고 못 나가고 있는 거거든. 근데 쟤는 그냥 사거리에 있으면 사거리 수도 있을 만하니까 있지. 네 친구는 그 마인드라면 너는 어떻게든 돌파를 하려고 그래. 근데 돌파가 안 되니까 네가 답답하고 화가 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공통적인 건 딱 하나. 아까 너의 친구하고 똑같은 건 하나.
신의 장난이건 귀신의 장난이 심하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힘든 거지. 그럼 내가 바꿔서 이렇게 얘기를 할게. 네가 일반인으로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삼촌같이 이렇게 무속인으로 살아야 될까? 아니면 정말 평범치 않은 팔자 세다는 얘기 있지? 네. 셋 중에 네가 어느 쪽으로 살 것 같으니? 미안하다. 삼촌이 좋은 얘기를 못 해주겠어. 삼촌과 같이 되든 팔자가 세든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3번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치? 네. 그럼 왜 그게 맞다고 생각돼? 너도 모르게 느껴지는 네. 거야. 그건 네가 느끼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와 있는 양반이 그렇게 느끼는 거지. 신이 있잖아. 니네 아버지 쪽으로는 도줄이 강할 거고 어머니 쪽으로는 무속적인 이런 신줄이 강할 거고 두 군데에서 다 와 계시잖아. 다 와 있기 때문에 어쩔 땐 니가 아는 소리 뭐 쉬운 말로 우리 삼촌들이 모시고 있는 신령님들 중에 하얀 문자 피고 다니는 도사 할아버지들 하는 그런 도줄 강한 뭐 그런 학문 같은 것도 너도 모르게 어쩔 때는 툭툭 나올 때가 있어. 그건 너한테 와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또 신적으로 저 포위사거리 큰 사거리에 네가 서 있는데 갈 곳이 없다는 건 너는 의지로 어떻게든 뚫고 가려고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근데 철저하게 삼촌이 봤을 때는 신들이 막아놨다. 아프게 힘들게 더더욱 혼자로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래야 당신 누가 볼까요? 그래야 당신들을 섬기니까. 알겠니? 간단한 거야. 신들은 신령님들은 이기적이셔. 난 대놓고 얘기 말씀드리는데 예수님도 오직 당신만 믿으래. 그럼 다 해결해 주신대. 부처님도 당신네만 믿으면 자비로서 다 해준대. 우리네 조상 신령님들도 삼촌이 모시고 있는 분들도 신령님이야. 이분들도 내가 당신들만 의지하고 믿으면 다 알아서 해주신대. 그게 신이야. 공통적인 건 하나. 당신들만 믿으라고 따르라는 거지. 당신들 뜻만. 그걸 너한테 요구하고 계셔. 근데 말이다. 이게 정말 네가 그러면 불릴 신이냐. 불리지 못할 신을 갖다 섬기고 갈 바에는 일반인으로 가야지. 그치? 불릴 신이 계신지. 아니면 일반인으로 그냥 지금 36? 네. 36 일반인으로 이제 좀 있으면 남자도 만나고 가정도 갖고 결혼도 해서 아이도 엄마 아이도 낳고 그런 여자로 살지 그거 평가는 가리공판이라는 게 편할 거다. 고민하지 말고 너한테는 철저하게 신이 맡고 계시다는 거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래서 뭐든지 지금 되는 노릇이 없는 거야. 너 웃긴 거 하나 있어. 아픈 사람 정말 잘 봐, 너. 제가요? 그 도사들 중에서도 약사 쪽에서 강해가지고 아픈 사람들 어디 아플 거 네가 먼저 느껴지고 저 사람은 뭐 먹으면 금방 낫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네가 처방도 내릴 수도 있어. 네가 지금 그렇게 크게 안 받아들이고 안 깨우쳐 못 깨우쳐서 그렇지. 또 없지? 네 없어요. 말씀해주신 거에서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거야. 네. 근데 내가 결론을 내기보다 네 안에 와 계신 이 양반들도 내가 한 말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네가 반발을 안 하는 거고 네가 수긍이 되는 거야. 네 나이 때 네. 삼촌이 결혼이라는 걸 하려다가 이렇게 됐거든. 그래서 너를 보면 옛날 내 아를 보는 것 같아서 좀 더 안타까워. 너는 삼촌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 난 지금도 뭐 불린다는지는 않아. 그렇다고 뭐 잘 자우디가
그런 대로 이름은 하고 살지만 네. 난 지금도 아프거든. 제자로서 사는 이 아픔이 많이 있거든. 너는 이 길 안 갔으면 좋겠다. 네. 힘내라고도 말 못해. 신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사람이. 그게 아픈 거야. 대립하면 할수록, 덤비면 덤빌수록 내가 하나가 더 깨지고 더 부서지고 나는 그럼 어떻게든 살을 거야. 근데 내 주위까지 또 힘들게 하지. 효녀인데, 착한데. 그리고 말이다, 이 신령님들도 못해 처먹은 것들한테는 신령님들이 안 가죠. 착하고 마음 착하고 그런 것들. 왜? 신이니까. 주위가 다치고 아파지는 게 그건 너 못 견딜 거예요. 너 때릴 만큼 때렸다고 하시는 것 같은 거 보면은 주위에 뭔 일이 있을란가 모르겠다. 누구랑 사니? 혼자 살아요. 집안에는 부모님들은 어디 계셔? 시골에서 전원생활하고 계세요. 어디? 경북 문경이요. 거기 자주 가? 문경을 자주 가는 게 아니라 문경 가기 전에 괴산이라는 데 수안보를 자주 가지. 괴산이요. 네. 거기 기도토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자주 가. 거기서 좀만 가면, 거기서 20분만 가면 문경이죠? 네, 맞아요. 거기 계시는구나. 연세가 어떻게 되죠, 부모님들? 아버지가 56년생이시고요. 엄마가 62년생이세요. 뭐야, 엄마는 환갑이고. 환갑, 아니 환갑, 환갑이 아니구나. 네, 이제 다 와가시죠. 효녀도 분명히 효녀인데 지금 어디서 그럼 혼자 사는 거야? 수원이요. 어딘가 삼촌 같은 이런 곳에 어딘가 이왕이면 여자인 그런 곳에 적을 좀 두고 좀 네가 많이 빌고 살으라고 권해주고 싶다. 너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거하고는 좀 멀고 네. 네 스스로 좀 빌고 살라고 권해주고 싶다. 뭘 그렇게 빌어야 될까요? 그냥 가서 절이 있으면은 산신각에 가서 향 하나 키고 절이나 좀 하고. 그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네. 그리고 뭐 여자 보살님 네. 그런 데 가면 이제 언니처럼 이모처럼 그런 데 가서 그냥 절 한 자리 하고 네 마음 속내 좀 얘기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가서 좀 그리고 빌고 살라고 하고 싶다.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전혀 안 하시니까 어떡하니, 네가 타고난 건 네 팔자니까 네가 해야겠지. 돈도 꼴랑꼴랑 다 빠져나가고 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손을 안 벌리냐? 네.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도 곧 없어지겠다, 이대로라면. 팔아치든지 어떻게 해야지. 너는 가끔가다 그게 있어. 너는 뽀대 나는 걸 은근히 좋아해. 네. 웬 줄 아니? 너한테는 아까 그 네 친구는 여신이 제주 여자들이 주로 와 있다면 너는 남자들이 와 계시거든. 그 남자들은 그 뭐야? 가오, 뽀대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네 친구는 남자고 너는 여자잖아. 근데 너 와일드하긴 네가 더 와일드하거든. 네, 그거. 다 간단해. 니한테 와 있는 내면에 와 계신 분들이 남신들. 도사, 장군, 뭐 신장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주로 계셔. 잘 이겨내겨라고 권해주지만 이기기 힘들 거야. 굴복도 하려면 빨리 해. 그럼 마음이 좀 더 편해질까요? 편해지는 게 아니라 뭐 아니면 도가 되겠지? 간단하잖아. 그러네요. 뭐 아니면 도. 뭐라면은 모르겠어. 삼촌이 내 스스로는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도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뭔가 결론이 나면은 편할 것 같아. 결론을 내라고 권해주고 싶다. 아프고 힘들어하지만 아무도 몰라. 네, 네 아픔 아무도 몰라. 네. 엄마 아버지부터 몰라. 몰라요. 네 혼자 잘 먹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지.
어차피 부모님은 너를 낳아주신 건 분명히 맞지만 부모님이 네 인생 살아주는 건 아니야. 네. 지금 네가 이렇게 아프고 우는 것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게 서러운 거야. 어딘가 같은 여자로서 네 아픔이나 이런 걸 다 해줄 삼촌 어찌됐든 남자잖아. 그게 조금 불편하기 서로들 그러니까 좀 가까운데 인연을 좀 두고 수원에도 우리네 같은 곳이 많이 있으니까 가서 네 적을 두고 좀 기도도 좀 하면서 그리고 살아. 그리고 결론은 내 꼭 네. 삼촌처럼 돼야 되는지 안 돼도 되는지 그 결론은 네 스스로 내고 가야지. 그래야 네가 하루하루 사는 게 편할 것이다. 알았지?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가자.